어느 날 제작진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보를 좀 하려고요. 아, 네. 어떤 제보죠? 청주 쪽에 시설이 진짜 좋고 복지도 좋은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직원 수가 600명인데 올해 150명을 뽑는데요. 어머! 그게 진짜일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작진은 제보가 들어온 그 기업으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건가 본데? 뭐 이게 공장이에요? 완전 세 보이네. 에코프로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담당자와 연락하는 동안 우리는 시설이 좋다는 제보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항공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무려 5,000평에 이르는 신사옥은 정말 넓고 깨끗합니다. 연락을 받고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네. 맞는지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실내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 고개가 내둘러집니다. 이곳에선 근무 환경 스트레스는 남의 일입니다. 우리는 실제 근무자에게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98년 IMF 이후에 보통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퇴직금 누진 제도를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최대 퇴직금 200%까지 지급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복지 제도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연히 만난 임산부 직원에게 다가가 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첫 입사를 해갖고 한대 커플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한대 커플도 되게 많고 여행을 많이 시켜주셨었어요. 좀 옛날에 제주도를 갔다 온 적도 있고요, 직원끼리. 뭐 아이들 학자분 다 나오시네요. 당연하죠.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산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간이 다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구현호 부장은 놀라운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올해 150명 정도 규모로 뽑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제보 전화의 의문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에 국한하지 마시고 실제 본인들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 쪽으로 지원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마 기회도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저는 권유드립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KTV 국민방송 내일을 잡고에서는 두둑한 월급, 편안한 업무, 놀라운 복지가 있는 기업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